저녁까지 달려라 님께서 올려주신 써렁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고영. 예전에 훈련 가서 소령 무시하고 포상받은 썰 작성했던 투수입니다. 예전에 글을 아주 맛깔나게 읽어주셔서 그때 말씀드렸던 나머지 썰을 좀 적어보고자 글을 또 씁니다. 일하다가 땡땡이 치려고 쓰고 있는 건 안비밀. 때는 아주아주 추운 겨울, 제가 상병을 달고 소대본부라는 처보에서 완고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제 만마서님은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한 달도 안 지나서 전역했고, 어? 만마서님이? 제 맞서님은 제가 자대 배치를 받기도 전에 그린 캠프로 전역한 상황이어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완고를 달았지만 주특기 능력과 화려한 언변으로 간부님들께 인정받고 군 생활을 하고 있었죠. 와, 이러면 뭐 일병 때 뭐 이미 완고였던 거야? 개풀렸네? 그렇게 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때는 2월 초, 혹한기 훈련을 위해 KCTC 부대가 있는 산꼭대기로 수많은 장갑차와 전차들을 이끌고 차가운 바람을 느끼면 죽을 고비를 넘겨 훈련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부대의 훈련은 여느 부대와 다름없이 무난하게 진행했지만 가장 힘든 건 바로 잠드는 일이었죠. 그 이유는 혹한기를 다녀오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알만한 이유였습니다. 자다 보면 너무 추워서 얼굴이 아플 정도로 얼어붙고, 너무 추워서 침낭을 얼굴까지 덮으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침낭을 썼다 벗었다 하면서 잠을 뒤척이기 때문 정말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훈련 2일차, 훈련을 마치고서 딱딱한 전투식량을 까먹고서 텐트에서 쉬고 있던 차에 동기가 가방에서 안동 소주를 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안동 소주를 5병이나 챙겨온 동기놈. 군장에서 이것저것 안주와 술을 꺼내며 오늘은 꿀잠을 자자고 파티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뭔 소리야, KCTC 부대가 있는 산꼭대기로 수많은 장갑차들과 전차를 이끌고 차가운 바람을 느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훈련 장소에 도착했다면서 갑자기 군장에서 술이 5병이나 나온다고? 이거 안동 소주 바이럴 아니냐? 물론 후임들은 모르게 하고 저와 제 동기 2명 총 3명이서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한 반병 마셨을까요? 저희를 무척이나 잘 챙겨주시던 부소대장님이 갑자기 발칵! 텐트로 찾아오셨고 저와 동기 셋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황급히 술과 안주를 확 숨기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텐트 밖으로다가 부소대장님과 담배를 하나 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소대장님께서 너네 술 마셨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아유 아닙니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안 마셨나? 라고 하면 부정했지만 저희에게 나는 은은한 알코올향 띡 걸려버렸죠. 저희는 당연히 아 W 됐네 라고 생각과 영창 갈려나 군기육대 가나 막 이런 생각에 잠길 때쯤, 부소대장님은 간부들끼리 라면 끓여 먹고 있으니까 술 가지고 와서 같이 먹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너무나 당황해서 이러고 있으니 부소대장님의 야 너네끼리 먹다 걸려서 징계 받을래 아니면 가지고 올래 라는 물음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술을 챙겨서 부소대장님과 함께 간부 텐트로 향하니, 저희와 친한 몇몇 간부와 우리 소대 포반장, 소대장, 부소대장까지 라면에 소주를 먹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어쩔 줄 몰라서 주상! 하는데 간부님들께서 저희들을 앉히고 니네 고생하는 거 다 알아 하면서 라면을 종이컵에다가 턱턱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와 간부님들은 새벽 2시까지 술 파티를 벌이고 있다가 정리하고 잠에 들었죠. 이때 저희 소대가 휴가도 포기하고 근무부터 대대 거의 모든 작업을 다 하다 보니 저희의 휴식 시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묵묵히 불평 없이 일하고 있었다라고 보니 거의 모든 간부님들이 저희를 항상 챙겨주시던 때였고, 그 일환으로 술자리도 생겨서 그쪽으로 부른 거였죠. 뭐 KCTC 그 뭐 KCTC 훈련 나갔다며 이걸 왜 여기서 챙겨. 그렇게 잠에 든 지 1시간 30분쯤, 시간은 새벽 4시, 갑자기 멀리서 공포탄이 발사되는 탕 하는 소리가 들려오길래 아유 근무 서던 놈들 중에 하나가 또 잘못 샀나 보네 하고 생각으로 다시 잠에 들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연발로 총을 갈기는 소리와 함께 기동타이어대 출동입니다 라며 불침번 후임의 외침에 술기운이 가시기도 전에 저희 소대는 일어나 잔구류를 착용하고 KCTC 인원을 쫓아서 숲속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저와 제 동기 앞에 KCTC 병력 2명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저와 제 동기들은 최정예 전투원 선발대회 준비 때문에 한참 달리기를 하던 때라 어렵지 않게 그 2명을 그대로 따라가 잡았고 상황은 금세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저희는 짬을 이용해 아침 정오만 마치고 장갑차로 기어들어가 자체 오침을 때리고 점심을 야무지게 먹은 뒤 다시 훈련에 참여했죠.
그리고 훈련을 마무리하고 부대로 복귀하니 KCTC 부대원을 잡은 이후로 포상이 나왔고 술도 먹고 포상도 받고 아주 개꿀 빨고 무사히 훈련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술은 해창이었던 PX 후임이 프로틴 한 통을 사주고서 병사들도 살 수 있는 비면세로 술을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재미도 없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썰도 유튜브에 올라가게 된다면 다른 썰들도 쭉 한번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저녁까지 달려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군대 잘 돌아... 군대 있을 때 저희도 술 많이 마셨거든요. 저희는 술 언제 먹냐면은 보통 그 부대 정비 끝나고 그리고 훈련 완전 끝나고 그 다음에 억지로 이제 간부들이나 뭐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 주임원사 이런 사람들이 뭐 체육대회다 막 이러고서 막 모아가지고 그 훈련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고 발에 그 물집도 덜 아물었을 때 막 모아 모아가지고 막 축구 앞에서 하라고 한 10명 뛰게 하고 그 나머지는 뒤에서 응원하는 척 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그런데 이제 막 라면 막 100인분씩 끓이고 말해가지고 라면 막 죽대가지고 이게 라면인지 라면 죽인지 모르게 먹었지만 그래도 끓여먹는 라면이 이게 얼마만인가 싶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먹었던 기억이 있네. KCTC 훈련 나가서 술을 먹진 않았지. 그래도 훈련 때 훈련을 나가서 술을 먹진 않았다고. 심지어 예비군 훈련이 있고 동미 참여해서 간부들이 내무실에 와가지고 막 무슨 뭐 치킨에다가 맥주 처먹고 예비군들 와가지고 치킨에 맥주 처먹고 이런 무슨 그 저 대위 출신 소령 출신들 와서 그 동미 참 참여하고 막 이런 때에도 그래도 우리는 술은 안 먹었다고. KCTC 하면은 그냥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건빵 먹는 게 원래 국룰 아닌가요? 제가 방금 전에 이 글 보면서 스쳐 지나간 생각인데 친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대장이 좀 자기 혼자서 나중에 그 뒤정리를 해야 되니까 부소대장이 자기가 막내라 딱 봐도 개판이고 이거 정리하기 짜증나고 힘들거든? 존나 피곤하고? 그러니까 데려가가지고 짬 시킨 게 아닌가. 거기다가 마침 술 먹고 있는데 또 안동소주라고 또 귀한 술 먹고 있으니까 그거 들고 오게 해가지고 또 술도 한 잔씩 돌리게 하고 겸사겸사 한 게 아닌가. 그래도 훈련 중에 술 먹는 건 아니지. 아무리 에이스지만 다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나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봉어 팬다번호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기 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틀리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 끝나는 지금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